호세아서 5장 4절 보면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에게로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슈브, 히브리 말로 돌아가다. 회개. 인간은 하나님께 돌아갈 수 없는 존재다 이 말이에요. 호세아는 회개에 대해서 가장 깊이 숙고한 예언자입니다. 인간이란 음란한 마음에 붙잡혀 있어서 야훼를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한다 라고 이미 주전 8세기 때 750년경에 이미 간파를 했습니다. 사실 인간은 회개를 원하지도 않고 솔직히 회개하고 싶은 의지도 마음도 없었습니다. 호세아는 그걸 알았어요. 7장 10절에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들이 그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들의 하나님 야훼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하도다. 본래 인간은 회개가 불가능한 존재입니다. 회개에 대한 바람도 없고 의지도 없습니다. 그러면 회개는 영원히 불가능한 걸까? 회개는 하나님의 치료와 사랑으로 가능해졌습니다. 이것도 호세아가 처음으로 얘기했어요. 호세아는 사람의 반역을 하나님이 치료하신 이후에 회개가 가능해졌다라고 말해요. 유명한 구절인데 호세아 14장 4절에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여기 보시면 반역이라는 말은 슈브 동사의 명사형이에요. 메슈바. 그래서 돌이켰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고쳤다. 라파. 여호와 라파. 치료하다. 반역을 하나님이 고쳤대요. 왜?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아하브. 히브리어로. 왜?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다. 슈브했다. 순서가 중요해요. 하나님이 먼저 회개하셨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먼저 슈브했어요. 그리고 라파했어요. 그들의 패역을. 그들고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회개하라 그래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원래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서로 이렇게 마주보는 부부관계였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돌이켰죠. 그럼 사람 하나님도 돌이킬 수밖에 없어요. 심판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은 네가 먼저 돌이켰으니까 돌아와. 그럼 내가 돌아올게. 이게 인간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서로 돌이킴에 대해서 하나님이 먼저 회개하셔요. 그리고 치료해 주셔요. 그리고 사랑으로 덮어주셔요. 됐니? 이제 돌아와. 이게 회개예요. 알고 보면 인간의 회개는 하나님의 선행적인 회개가 만든 결과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회개하셨다라는 게 이게 충격이고 은혜예요. 하나님이 회개하시고 그리고 회개하도록 고치셨고 그리고 회개하도록 덮으셨어. 다 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의 회개 이거 한꺼번에 단번에 됐을까요? 우리도 그런 거 잘 못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내적 갈등. 하나님이 마음을 돌이킬 때 어떤 마음이었나? 이것도 호세아만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 전체에서. 호세아는 상당히 그 관계에 민감한 예언자였던 것 같아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부부관계로 최초로 이해했던 사람이 호세아거든요. 그 안에서 회개에 대한 것들을 깊이 깨달은 것 같습니다. 호세아 11장 8절 9절인데 아주 유명한 구절이고 하나님의 내적 갈등과 하나님이 회개할 때 어떤 반응을 가졌는지를 보여주는 유일한 본문이에요.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라. 긍휼의 마음과 진노의 마음이 서로 갈등관계에 있는 거예요. 공의에 근거한 심판과 사랑에 근거한 구원이 갈등을 일으켜 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 의지가 이겼어요. 긍휼이 진노를 압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마음을 돌이킬 수가 있었죠. 이것을 하나님의 자기 극복이라고 얘기하고 하나님의 자기 폭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거는 부성적인 사랑에서 나온 거예요. 아버지가 자녀를 덮을 때, 용서할 때. 그래서
아들을 살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아버지의 사랑이 죄의 세력을 무력화시켰기 때문에 회개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회개하면 살아요. 우리가 회개가 이렇게 쉬워진 거는 하나님이 힘든 걸 다 아셨기 때문에 그래요. 회개는 하나님의 내적 갈등과 회개로 어렵게 만들어낸 값비싼 은혜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고 수용하는 행위예요. 그 힘든 과정을 하나님이 다 아셨어요. 회개는 그 어떤 죄도 용서하고 덮어주는 아버지의 사랑을 그저 받아들이는 거예요. 회개는 모두에게 기쁨을 줍니다. 본인에게는 용서의 기쁨이 있고 아버지는 잃었던 아들이 찾아오는 그런 기쁨, 잔치를 벌리고 싶은, 비록 염치 없이 반복되는 회개라 할지라도 회개를 주저하지 말아야 돼요. 회개의 은혜와 회개의 기쁨에 우리 모두 동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늘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그 아버지, 어떤 죄를 저질러도 가기만 하면 무조건 덮어주고 품어주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 그것이 회개의 은혜예요. 그리고 기쁨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염치 없는 회개라 할지라도 받아주시고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비록 반복되는 회개라 할지라도 마다하지 않고 회개를 통해 날마다 조금씩이라도 거듭나는 사람이 되어서 오늘 하루도 회개의 은혜를 덧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인간에게는 원죄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 차준희 목사님. 그래서 어차피 죄를 안 짓고 살 수 없는 거면 죽을 때 돼서 한 번에 몰아가지고 돌이키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근데 하나님은 근데 꼭 매일매일의 회개를 원하시는지 정말 궁금해서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 회개를 해야 용서와 은혜를 자신의 것으로 체험할 수 있잖아요. 그 회개는 나쁜 건가요? 좋은 거 아닌가요? 좋은 거네요. 좋은 거. 왜 그 좋은 거를 왜 죽기 전에 한 번만 써야 사용하려고 해요? 예수님 십자가상에 옆에 달린 두 강도 있잖아요. 네. 두 강도 중에 하나가 극적인 회개를 해요. 그렇죠? 근데 어떤 생각이었을까? 이 용서의 은혜를 미리 체험해 보았다면 내가 지나온 삶이 좀 많이 달랐을 텐데 그러지 않았을까요? 인생의 단맛은만 다 경험해보고 그 마지막 두 내가 예수 만나가지고 천국으로 쏙 들어갔네? 그거를 자랑했을까? 아닐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매일매일 회개하라고 회개를 강요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우리 스스로 매일매일 마음과 몸을 그냥 청소하며 새롭게 된다면 하루 마음이 편하고 기쁘고 보람되지 않을까. 제가 매일 새벽 기도는 못 가고 새벽에는 그 시간에 입신한다 그랬잖아요. 이불 속에서 입신하고 있고 새벽 한두 시까지 성경을 늘 보기 때문에 그 시간에는 일어날 수가 없거든요. 근데 그렇게 평생을 살다 보니까 기도가 좀 많이 부족했어요. 그래서 몇 년 전에 교회 옆으로 이사를 가가지고 퇴근할 때 교회를 들어가요. 항상 교회로 퇴근해요. 일단. 그리고 교회에서 밤에 기도하고 집으로 들어가거든요. 이게 2015년부터 시작했으니까 한 7년, 8년 됐는데 매일매일 그냥 회개하는 거죠. 뭐. 하나님 오늘 어떤 일이 있었고 그걸 참지 못했고 내가 어떠어떠한 일들을 다 그냥 하나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서 뭘 느끼냐면은 마음과 몸이 조금 정화되는 거를 느껴요. 그리고 아직도 내가 죄인이구나. 아직도 멀었구나. 멀었지만 그래도 조금씩 좋아지려고 노력은 하고 있구나. 매일매일의 회개도 내면의 성숙을 돕는 거룩한 습관이 되지 않을까. 저는 회개의 은혜를 자주 활용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회개가 어떤 그 강박이 아니라 나를 돌아보는, 나를 키우는, 내면이 성장해지는 회개를 통해서 그 은혜 속에서 하루의 삶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고백할 수 있는 것. 회개는 은혜예요. 감사합니다.